풀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씨입니다. 오늘 해볼 요리는 이번에도 한 3, 4년 전쯤 마리텔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하셨던 땅라면입니다. 일단 땅라면은 국물이 없는 라면이기 때문에 술 먹고 난 다음에 해장용으로 먹기에는 좀 별로고, 그냥 고소하게 살찌고 싶으신 분이 먹으면, 물론 저는 살을 빼고 싶으신 분입니다. 준비물은 라면. 라면은 역시 진라면 땅콩바다. 땅라면의 땅은 땅콩바다입니다. 대파와 고춧가루가 필요합니다. 대파 얇게 썰어 넣어주세요. 본인 능력에 한해 최대한 얇게. 대파 크기마다 다르긴 한데 한 반 개 정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식용유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게 쓰신 분은 한 스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파기름 내는 거. 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고춧가루 가볍게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 사이 넣고 불을 끄거나 냄비를 띄워줍니다. 파에 고추를 약간 비벼주세요. 이게 불을 켜고 하면은 고춧가루가 탄대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거나 불을 끄시거나. 물 두 컵. 보통 라면 끓일 때보다 물을 적게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라면 먼저, 스프 먼저, 저는 스프 먼저. 후레이크는 다 넣되 라면 스프는 물이 조금 적게 들어갔잖아요. 조절을 하셔야 돼요. 본인 취향에 맞게. 저는 한 70% 정도 넣겠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은 그냥 저처럼 70%만 넣으세요. 어차피 뭐 라면 먹는데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왕 먹는 거 그냥 짜게 먹읍시다. 끓어오르면 면을 넣습니다. 저는 투샷 넣더라도 면은 부수지 않아요. 너무 센 불에 끓이시면은 완전히 갑자기 쫄아서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중불에 끓여주세요. 라면이 적당히 풀렸으면 땅콩버터 한 스푼 끄득 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땅콩버터를 잘 풀어주면 땅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짠 걸 축하죠? 맛있겠죠? 맛있겠죠? 김희 작가님이 드시고 어우 진짜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거. 영상 찍다 보니까 저는 원래 꼬들면 판데 다 익어버렸네요. 땅콩바다 향이 솔솔 올라와요. 이게 그냥 땅콩버터만 넣었으면 조금 느끼하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반에 고춧가루랑 대파 넣은 게 그게 이 맛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옆집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네요. 와, 피아노 잘 친다 근데. 여러분 들리시나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윗집? 옆집이 피아노를 치는데 저 정도면 거의 선생님 아니에요? 아무튼 맛있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도 좋지만 라면에 땅콩버터가 웬 말이냐 하실 수 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땅콩버터를 솔직히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심심할 때, 특이한 거 먹고 싶을 때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